다른 데서 먹으려고요. 아, 그래요? 피트님 집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오늘 머리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홍어만 먹어달라고요? 삼합으로 즐겨야죠. 1년 동안 어떻게 삭혀요? 거기 안 가요. 거기 어제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월요일날 휴일이래요. 월요일날 휴식이랍, 월요일날 휴일이랍니다. 죽었네. 네, 많이 삭힌 걸로 달라고 하려고요. 많이 삭힌 걸로 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쪽으로 안 갈 거예요. 네. 저번에 갔던 홍어랑 막걸리? 저번에 찾았었던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광명시장 쪽은 너무 좁을 수도 있고, 방송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좀 넓어 보이는 데로 가려고요. 아, 어제 찾았던 데 말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철산역에 홍어 25호신가? 거기가 있거든요. 거기가 막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정치인들도 오고 막 그런 되게 유명한 식당이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볼까 했는데 보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아버지랑 저만 걸렸습니다. 조심 차는 거냐? 믿어도 되냐? 왕후야 조심 차는 거냐? 믿어도 되냐? 왕후야 조심 차는 거냐? 믿어도 되냐? 네, 믿어도 됩니다.
네. 아, 오늘 근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오늘 쉴까 말까 진짜 고민 엄청 하다가 계속 누워있다가 나왔습니다. 네. 이 기침이 줄은 게 아니고 말을 많이 안 하면은 기침이 좀 덜 나와요. 말을 많이 안 하면 기침이 덜 나옵니다. 지금 기침 나오려고 막 엄청 하는데 참고 있는 거예요. 시럽 아니요? 그냥 거기서 약 사와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월요일이 식당이 쉬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다 쉬어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누가 쳐다봤어. 아, 그래요? 뒤에 누가 있었어요? 방금 전에 저 앞에 지나가고 있는 커플, 저 커플도 뒤에 계속 돌아보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막 떠들면서 가니까 계속 뒤돌아봐요. 무단횡단 해버리네 그냥. 손 꼭 잡고 그냥 네 알콩달콩 대화하면서 가네요. 아, 오늘 자고 일어난 어제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집에 도착해가지고 샤워 싹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방금 전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나왔습니다.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뇌가 축소되는 중이라고요. 네, 맨날 아파요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해서 컨디션 아주 안 좋습니다. 기침이 많이 나오니까 잠도 잘 안 오고 전체적으로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와, 사람 많네. 코로나 후유증이. 하. 반갑습니다. 지금 홍어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홍어 삼합에다가 막걸리까지 해가지고 한번 먹으려고요. 근데 지금 살짝 고민되고 있거든요. 제가 가고 있는 곳에 홍어집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곳은 저번에 가려고 했던 그 홍어랑 막걸리인가? 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 말고 또 한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망시집 주변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갈까, 아니면 그냥 원래 가려던 데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뭐야, 아니야? 막걸리는 당연히 공주 알밤 막걸리로 마셔주는 거지? 공주 알밤 막걸리 있으면 마실게요. 네. 그래요? 그 뭐냐, 그러니까 그 뭐냐, 지금 다른 데도 가볼까, 다른 데로 갈까 하는 그곳이 좀 높은 층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건물 좀 높은 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에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가려고 하는데 1층에 있고, 매장이 엄청 넓으려나 모르겠네. 웬만하면 매장 넓은 데에서 먹는 게 좀 더 방송하기 편하니까. 네. 망시 어차피 안 나옵니다. 망시 어제 흉가 가가지고 뭐냐 귀신 씌이지 않았어요? 귀신 씌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홍어집 많더라고요. 네, 주변에 광명에 이제 홍어 파는 데 많아요. 보니까. 네. 저기 안 돼도, 저기 뭐냐, 지금 가려고 하는데 두 군데 안 돼도 소화동 쪽에 또 잔뜩 있더라고요. 홍어 파는 데가. 그래가지고. 아마 어디서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네, 먹으려면 먹을 수 있죠.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먹으려면은 먹을 수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물 마시기 폭탄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여기서 안 보여요. 네. 그거 안 보입니다. 무등산관광이라는 노래 영도로 보내도 됩니까? 영광굴비 네가 올 때 그 맛을 알겠느냐? 코를 팍팍 찌르는 홍어 맛을 보았느냐? 그거요? 뭐, 네. 이상한 단어가 들어간 거 아니면은 괜찮습니다. 홍어집이 한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원래 철산역 쪽에 이제 뭐냐, 홍어 25신가? 거기가 막 연예인들도 오고, 정치인들도 오고, 되게 유명한 홍어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갈까 했는데, 보니까 전화를 해봤거든요. 거기 왠지 사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 안 받아요. 네. 전화 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왜 그래? 나 수풀었는데. 근데 갔는데 갔는데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컷당하는 거 아니야? 부전 똥개만해서 그렇다고요? 거기 가면 광명 연예인 협찬 가능하다고요? 나이가 먹어서 자정 능력이 떨어진 건가? 모르겠네요. 일단은 코로나 걸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코가 항상 막히면, 코도 막히고, 기침도 많이 나오고, 아, 죽을 맛이야. 아, 홍어 근데 왠지 몇 개 못 먹을 것 같은데. 막상 먹으면은 몇 개 못 먹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말씀하세요. 거의 홍어도 거의 한 5년 만에 먹는 것 같은데. 아, 지금 가는 데는 연락 안 해봤어요. 지금 가는 데는 연락 안 해봤습니다. 네. 영업한다고 떠있는 거 보고 가는 거예요. 홍어 먹고 돌아올 때 우리 엘프님이 기분 좋게 2만원 사서 와무 독퍼 먹여주시겠죠? 독퍼요? 2만원 싸주면 먹죠? 그럼 먹지. 아, 그래요? 맛있어져요? 됩니다. 여러분들 후식은 이거 먹으면 되겠다. 여기가 보신탕집이죠? 여기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집. 영진식당. 이거 전체가 다 보신탕집이에요? 네. 여기 장사 졸라 잘 돼가지고, 가게에 막 리모델링도 하고, 확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보신탕이요, 보신탕. 삼계탕이랑 보신탕이랑 팝니다. 개고기 맛있어요. 다만, 네. 소고기만큼 비싸다는 게 문제죠. 네. 개고기 먹느니 소고기 먹는 게 낫지. 여행 펀딩이요?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개고기 맛있다고 하지 않았고요. 네. 개고기를 먹긴 먹는다고 한 거지. 네. 개고기 맛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부 참아서 국제결혼 베트남 여행비 100만원 펀딩하고 떠나잖아. 베트남이요? 100원 감사합니다. 베트남? 네. 아니요? 경쟁력 있을 수 있죠?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없다고만 생각하세요? 어허.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도 못 사귀면서 무슨 해외 여자들을 사귀려고. 일본 가면 겉바라고 올 것 같다고요? 저 그래가지고, 그럴까봐 제가, 네, 뭐냐, 확실하게 가겠다. 이렇게 못하겠어요. 족발만 21,900원. 맛있겠다. 근데 홍어집 가는데 컸다가면 어떡하죠? 제발. 아귀찜? 아귀찜 뭐 이런 것도 있네? 어? 문 열려 있구나. 다행이다. 나 문 닫혀 있는 줄 알았네. 어두워가지고 문 닫혀 있는 줄 알았어요. 찾았습니다. 손님 한 테이블 있다. 내가 밀리터리에 손을 댔다면 밀리터리는 아무도 손을 함부로 못 대.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여기서 그 뭐냐 개인 방송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 안 지키게 좀 구석에서 개인 방송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 안 지키게 구석에서 좀 먹고 가도 상관없을까요? 홍어요. 그러면 홍어 삼합이요. 삼인이 네. 공기에 손댈 정도까지 남은 거는 좀 포장해 가도 되죠? 상관없어. 무기로 손댈 수 있게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거기다니까 힘들다. 빨리 짧아야지. 그리고 그거는 이쪽에서 아직 내가 죽기 전까지는 구경을 해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컨셔라고 무기는 달라. 저는 네가 지금 아니. 식당에 왔으니 슬슬 뇌절 해제 활동을 걸 때가 됐어. 커미셔라고 무기는 달라. 그러니까
다 먹고 남기면 남기면 포장해 가면. 이게 저만 똑같이. 아니야. 나 그러니까 안 할 거고. 넥스원이 물 좀 가져.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는 얘기 아니라 넥스원에 누군가가 광고를 하는데 얘기 나오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나는 몰라. 그게 왜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아들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키워줄게.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정의당 만세, 심상정 만세, 박명을 이끌기에는 정의당 반에 없다. 여성가족부 만세, 여성가족부 만세, 여성가족부 만세. 알았어. 이거 무기장사 하면 너 나한테 사드리지. 조선직 원우 주임장하고 들친다 욕본다. 내지 말란 말이야. 내가 하는 얘기라. 그까이로 말을 한다면은 자본주의 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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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하지 말고 박장군이 사장님 그 자식이 왜 먹고 자랐는지 알아? 내는 그런데 일단은 뭐냐 홍어 삼합 중짜리랑 그리고 뭐냐 막걸리가 강원도 막걸리랑 서울 막걸리 그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서울 막걸리로 시켰습니다. 지금 아저씨들이 주변에 있는데 이 상황에선 자주의가 났나요? 보수주의가 났나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서울 막걸리로 하나 시켰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특징이 되어 있더라고. 우리 사회가 특도 없는 내가 어떻게 가입을 해요? 서울로 이미 시켰습니다. 아델이라는 이름이 아, 네, 그 트위치라고 네, 유튜브 비슷한 거예요. 여기까지 네. 맛집으로 찾아와. 아델이 누군지 몰라. 네, 여기 처음 와보는데. 이 사람 마기꾼이었네요. 케이팝에 낚였네요. 방송 그만 봐야겠네요. 나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기꾼. 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들은 아니 너 어제 황벽이 그랬어. 나 내가 알아 먹고 살 테니까. 그거 제일이 최재형보다 내가 나 아들이 로엘이야? 최재형. 내가 아들이 로엘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모르잖아. 어? 그렇다는 건 절절할 거야. 자본주의 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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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사람 네가 길러 왜 인마 이제 너도 사기꾼 내는 거야 말하자면 이런 거 이런 걸 내가 말하면 같이 근데 그게 진실이면 이 같이 통합하고 오고 나는 걔들한테 왜 우리가 그걸 알려줘야 돼요 하는 거 하고 펀딩해서 먹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하는데 네가 왜 10분을 당연히 삭힌 거겠죠 야 인마 그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에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이러잖아 한국에 다 겁먹는다. 이 새끼 엄마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건 뭐냐 합니다. 엄마 로엘이야 그랬더니 홍어 제가 그냥 4만 원인가 이제 펀딩 받아가지고 했는데 흥년이야 사장님 삼합이 4만 5천 원이네요. 사장님 꽤 비싸네. 여자 집에 나왔으니까 연연하지 말라고. 사장님 무서운 거 아니야. 시간 너무 안녕하세요. 저는 와무입니다. 저는 트전 자본주의자이자 보수주의자 방송인입니다. 저는 홍진표를 지지하며 편의제시를 좋아합니다. 스티머 중에서는 정지천을 좋아합니다. 자본주의 보수주의 만세. 10년 끝났다. 20년 만들어준다 그러면? 네. 참 이런 거, 이런 꿈은이면 마기꾼 너무하네요. 아, 잘생긴 줄 알고 야방 들어왔는데 실망입니다. 방송 그만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마기꾼님 바이바이. 유튜브하고 비슷한 건데 이거는 이제 생방송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야, 얼굴 한번 보여줘.
못생긴 거 도움이 안 나고 그러니까 조명을 다 달고 그러는 거지. 기분 나쁘네? 와무 논란 자본주의 보수주의 성향 지지. 100원 감사합니다. 네가 먼저 오라고. 우리가 먼저 한 번도 없어. 그냥 아들이 저게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알바 먹다 오면 새벽 다 하지 오라대. 2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안 온다면서. 그러면 어떻든 무기 쪽으로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는 법이 내 정말. 나도 전 점프로 먹고 이거 하는 거 옆에 있었으니까. 망신한 건 채웠어야 되나? 그 롯데맨 전체 봤는데 거기 기세 관계 옛날에 저 김현수 그 새끼하고 전차 그쪽에 저와 놓는 거 아니야? 그런 막 무기장사는 엄청나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어찜, 육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상암으로 시켰고 근데 여기 지금 들어와서 느끼는 건데 지금 느껴지는 건데 여러분들 코를 찌르는 그 홍어의 냄새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여기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장난 아니에요. 지금 홍어 냄새 진짜 지립니다. 아니 네. 가요만 들고 있다라는 거 자체는 홍어의 향이 지금 엄청나게 풍기고 있어요. 지금 또 그런 거에 지금 한국의 에너지가 아니라 한국의 무기에 한 입으로에다가 쟤네가 무기장사하겠다고 나와있는데 한국에 코가 뻥 뚫려요. 한국에 있는 그냥 여기 있기만 하죠. 메모리가 들어있는 게 명환이 나를 찾는구나. 알았어, 지금 거기로 가야겠어. 자기가 날 보고 싶으면 언제나 나 민규는 명환의 품속에 안길 거야. 명환이 품속에서 고개를 올려서 뽀뽀쩡쩡쩡. 그래서 내가 그 프로라고를 말씀드린 거야. 나는 네가 그거 오는 순간에 야 이거 내가 아들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 이 새끼가 이제 뚱뚱해졌네 그랬어. 영광 굴비 네가 어째 그 맛을 알겠느냐. 코를 팍팍 찌르는 홍어 네, 맛을 보았느냐야. 노야노야 순장 고장 고추장 맛은 천하의 일품이여.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너무 잘하지. 그쪽에 지금 전쟁 벌이고 있잖아. 거기 맨날 뭐가 뭐 하겠는데 한국에서 5천원 마저 채우가 지도 한번 불러보자. 아, 감사합니다. 5천원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미사일 가져가는 거 알면서도 왜 그런데 이렇게 했냐 다른 거 요구하는 거 맛이 궁금하다. 과부야 뭐하니니 코니조아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우디 정부에서 미사일을 한달에 한 2만 개씩 갖고 와 나왔네. 그게 어디다 쓰는 건데? 아니 안하고 예멘이겠지. 아니 나 모르니까 나야. 예멘이 그래 예멘에다가.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근데 홍어의 효능 나와 있네. 효능. 효능도 한번 봅시다. 비기를 때리지. 홍어의 효능. 이제. 손을 망치로 쓰는 거. 모든 망치로 깨버려야지. 어쨌든 우리가 그런 나는 무기장사까지 하는. 나는 무기장사. 고단백 알칼리 영양식 홍어 효능. 선생이니까. 해외 가서도 뭐 지랄을 했다는 거. 아들이 먼저 그런 산후조리에 좋죠. 먼저 그런 내가 쭉 읽어보면서 이거 봐라. 야, 아 에샤르프님 1,000원으로 감사합니다. 네, 포인트 설정 네, 잘 해놓을게요. 해놓겠습니다. 고양시 나간 거 정말 커. 아니 뭐 그 순국이냐?
아, 대략 보는 게 중요하니까. 어, 이 정도 같으면. 머리가 좀 되게 돼, 그러는 거지. 야, 이거 네, 물 마시기 안 보여요. 포인트 안 보입니다. 네? 아,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서 보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밑반찬 나왔습니다. 밑반찬. 행주산성 앞에부터 고향. 이게 되게 사실이 잘했어. 뭣도 어때? 뭔 소리예요? 나 그거 비닐하우스 건너서. 여러분들 여기가 광명 하안동에 있는 홍어랑 막걸리 집이고요. 네. 지금 홍어 삼합 중짜리 하나 시켰고요. 네. 서울 장수 막걸리. 솔직히 말해서 막걸리를 제가 그게 잘 마시진 못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네, 홍어를 먹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뭐냐 식당 이름이 홍어랑 막걸리이기 때문에 막걸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 궁이겠지. 큰 그루드에서 그림에 이건 뭐지? 아, 이거 그런가 보다. 홍어 무침인가? 네.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랬잖아. 무침인가 봐요, 무침. 이거는 뭐지? 오이하고,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저 되게 충격적인 얘기 들었습니다. 저거 만겨 마시고 빈틀거리면서 세상한 단연치 나타나면서 좀 걷다가 집에 들어간다 취중 진단 나올까 그러니까 다들 10명 안에 침을 잘 생각해 두자. 충격적인 얘기 들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입니다. 사장님 방금 이놈이 사장님 가게 뒷담화했어요. 이놈 혼나야 돼. 아까 전에 트위치 막 뭐 뭐냐 방송하는 거 물어보신 분 있잖아요. 네. 네. 여자의 막 성기를 갖다가 뭐 망치로 깨야 된다는데 막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너는 아들이 되게 심한 친구인데 나는 아들이 나한테 뭐 선물 하나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들의 가슴을 막 흔들고 다 원신은 그 대신 나는 아들이 군대문제를 들고 또 왔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거 못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 새끼가 이제 우리 한강이한테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너 군대 문제는 아무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엑스만계란이 날아가 어찌 되려고? 어쨌든 보자고. 그리고 이게 헐렁거리면 역시 광명의 배원 아저씨 분들은 다르네요. 소주병으로 사람을 치는 사기야. 인사 한번 하실래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얼굴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듣고 있는 신명 반응. 네. 네가 아들을 잘 잡았는지 안 했는지. 가서 페미니스트 왕후의 무서움을 보여주자. 아, 뭐래? 병원사. 조용히 하세요. 이게 아들하고 왜 내가 심하게 하는 얘기도 모르지만 어갈 거냐 말 거냐를 벌떡 봐. 그렇게 숟가락 가는 것보다
명환이가 홍어를 먹든 취두부를 먹든 나와 명환이의 사랑은 막을 수 없어. 우리 명환이는 동에서도 아로마 향기가 나는데 그깟 홍어가 나와 명환이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생각하는 거야. 뽀뽀쩍쩍쩍 갔었어요. 근데 왜 아들을 왜 가로막은 거냐면 방금 그분들 가셨어요. 사장님 카메라 앞에서 인사 부탁드려요. 이놈이 사장님 뒷담화 간거 후원으로 다 폭로해버릴게요. 환불해달라고요? 제가 뭐냐 광명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투입시키 돈에 소리를 짧게 해도 씹히네 환불해줘요. 투입 왜 소리가 씹히지? 무기 나왔을 지게 둘이 같이 나와서 그런 거야? 이거 같으면 이제 드디어 아들 저 새끼가 저도 아저씨의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 신명환은 아저씨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더 길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끝나면 아들하고는 더 이상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그리고 너도 빨리 판단해야 돼. 아들이 너한테 좋은 친구일 수 있어. 아하! 막걸리 흔들어 먹으면 숨치 개심한 듯 쭈쭈 왜 흔들어. 그래요? 조심해요. 그렇지. 아들이 친구일 거냐 비즈니스일 거냐의 차이야. 아, 냉정하게 생각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좀 좋아. 와, 뭐야? 오늘 타씨 이야방 하는 거 봤는데 넓은 게스브로가 아포 해주더라. 이야방 참여한 청자들 고꾸러지는 게 부럽더라. 너도 앞으로 청자들 매내며 막 안아주자. 생각해보겠습니다. 왜 아들이 한 얘기하고 그 밑에 있는 새끼는 한 새끼도 안 따르잖아.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왜 그래. 걔네들은 그런 거 없다고 했는데. 자본주의 보수주의 이 가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주제어다 이 말이야. 아, 여기서 계산하는 건 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 아하! 술 잘못 먹으니까 사이다 시켜서 막걸리랑 같이 섞어오면 한 병 신사기다. 그래요? 사이다랑 같이 먹으면 좋다고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저만 남았어요. 네. 아, 이제 좀 이제 좀 집중해서 방송할 수 있겠네. 네. 이제 좀 숨이 트이네. 삼합에 뭐뭐가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처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식당은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제가 밖에서 봤던 거랑은 다르게 매장 안이, 식당 안이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약간 되게 뭐지?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저는 되게 뭔가 약간 올드한 느낌의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네. 식탁도 그렇고 네, 되게 깨끗해서 좋아요. 네. 여기 오기에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오기에 잘한 것 같아요.
차림표 이렇게 나와있죠. 차림표 보여드릴게요. 신명환이 아저씨 손님 여러 팀을 다 쫓아냈다. 역시 자영업자 학살자 신명환. 이번에는 이 가게를 망하게 할 생각이로구나.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기다리면 나오겠죠. 아, 다 드시고 나가신 거예요. 뭘. 뭔 소리 하는 거야. 삼합 중짜리 시켰습니다. 네. 삼합 중짜리 하나 시켰어요. 네, 적당한 가격이에요. 네. 요즘 다 이 정도 가격 합니다. 광명시장에서 파는 게 싼 거예요. 네. 광명시장이 좀 네, 싸게 팔긴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네, 35,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삼합이 38,000원인가?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식당은 한 이 정도 하죠. 네, 다 이 정도 해요. 홍어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큰아버지네 집에서만 네, 좀 먹어봤거든요. 큰아버지네 집에 이제 식구들 다 모였을 때 그때 이제 홍어 막 한 달 두 달 삭힌 거 네, 그런 거 먹었었는데 그거 이제 두 개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세가지고. 아직은 좀 기다리고 있어요. 막걸리 일단은 여러분들 한 사발 마시겠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마실게요. 먹었으니까 집 갈 때 똑똑히 부리겠네. 천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늦게 나와야지 좋은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은 거 나오는 게 아니고 직접 만들어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죠? 주문하자마자 바로 나오면 이거 만들어놨던 건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삼합에 수육이 나와가지고 이제 수육 네, 삶는데 또 시간이 걸리죠. 평소 도퍼, 개밥 쥐두부 입에 대지도 않은 음식을 감안하면 오늘도 두 개 처먹고 아 여러분 너무 사겨서 못 먹겠어요. 미션 그래도 성공이죠? 몇 개 먹었어요? 아니 너무 사겨서 못 먹겠어요. 이럴 수 있다. 그나마 사람 먹는 음식이고 4만 5천 쓰니까 억지로 다 먹을 수도 있지만 이 녀석 근성이야 뻔할 뻔지야지 좀 먹다 일어난다. 오비트 감사합니다. 와 이거 근데 막걸리 그거다. 먹기는 좋은데 네 이거 마시기 시작하면 확 취할 것 같아요. 네. 진짜 딴 거 모르겠는데 백혈이 저럴 때마다 백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거 같긴 하다. 제가 이거 뭐냐 군대에 갔을 때 그때 막걸리 이거 사발 이거보다 좀 더 큰 걸로 이거보다 좀 더 큰 사발로 두 사발 먹고 네 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는 안 먹으려고 합니다. 적당히 마실게요. 적당히. 네. 적당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주는 안 먹으려고요. 소주는 너무 세가지고. 당신 지금 너무 영업방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 식당 갔으면 바로 고소감인 거 아십니까? 식당의 장사 노하우를 이렇게 공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진짜 곤란하네요. 내 장사 비법인데라 진짜.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100원으로 감사합니다. 네, 홍어 먹방 하는 거예요. 지금 홍어 3합 중짜리로 하나 시켰고요. 여기 이제 광명 하안동에 있는 홍어랑 막걸리라는 집입니다. 여기서 처음 먹어보는데 홍어 자체를 네, 밖에서 먹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밖에서 먹어보는 건 처음이고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일단 매장 안이 깔끔해서 되게 놀랐어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이니까 아싸 술들 특징 술을 네. 잘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자기 주량도 모르고 술맛도 몰라서 기분 좋다고 먹다 보면 한 방에 훅 감다 훅 가서 쓰러지면 아저씨분들이 많이 오시는 영민규가 데리러 나오겠지 막걸리를 먹여라 올드한 스타일의 그런 매장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지 깨끗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매장 안이 깨끗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매장 안이 깨끗하면 일단은 뭔가 먹기 전에 뭔가 기대치가 되게 많이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네. 삼합 말고 일단은 그냥 하나 먹어볼게요. 그냥도 먹고 삼합 버터도 먹고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장에 이제 붙어 있는 이제 메뉴판이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잭슨 나는 와무와 잭슨을 하고 싶어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잭스까지만 허락하겠습니다. 네. 잭스를 하고 싶어 이건 안됩니다. 알겠죠? 뭔가 메뉴판을 갖다가 좀 더 깔끔하게 만들었으면은 네. 뭔가 여기 매장이랑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혼자 먹습니다. 아까 전에 손님 두 테이블 있었는데 다 나가셨어요.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텍스 지기지기 차가사가 조구조구 텍스 시기시기 사가사가 소고소고 섹스 허락해준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어허 스엑스 이런 거 안 됩니다. 스엑스 네. 벌써 취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벌써 취기 올라오는데요? 큰일 났어. 한 잔 마셨는데 한 사발 마셨는데 내가 벌써 취할 것 같아. 어떡하지? 금방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텍스 온 더 트위치 전이랑 같이 먹어도 좋겠다. 굳이 홍어 안 먹어도 네. 지금 여러분들 벌써 살짝 알딸딸해지고 있어요 지금. 남은 거는 여러분들 포장해가가지고 네. 형 주겠습니다. 꼬들꼬들하네.
내가 아는 신명파는 술 겁나 약한 놈이다. 오늘 개꿀잼 가게 보인다. 다들 술을 더 먹여보자. 와, 나왔다. 그 무공 김치 싸서 드시. 네. 미나리야, 그거 저쪽으로 가져가야 돼. 이거를 좀. 네. 그거 접시에다 싸서 먹고. 미역국이요? 아니요, 미역국은 괜찮아요. 오, 여러분들 양 많이 나오는데요? 좋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김치 되게 맛있어 보여요. 와. 사장님 이거 홍어 삭힌 거죠? 삭힌 거 맞답니다, 여러분. 안 삭힌 거 아니에요. 삭힌 거예요. 네, 이런 걸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그냥 한 점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한 점 먹어볼게요. 네. 이거 막 여러분들 이렇게 초장도 있고. 네. 30년을 낡아온 비염이 한 방에 치료되는 그 향기.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여러분들. 네. 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냄새로만 따지면은 쉬드보보다 셉니다, 확실히. 네. 쉬드보보다 훨씬 세요. 네. 야, 확실히 세계 2위일만 해요. 네. 솔직히 좀 무섭다. 네. 아, 그냥 맞지 말고 바로 먹어볼걸. 네. 솔직히 무서워요, 솔직히. 자, 초장 한번 찍어가지고. 아, 그래, 이 맛이야. 제가 먹던 그 맛이 맞습니다. 세다. 뭐야, 이거 왜 안 나와? 잠깐만요. 아.
사장님, 이게 몇 인분이에요? 이게 그냥 분짜리야. 분명 3명이고. 맛있네요. 네. 입금한 사람이요? 무슨 소리요? 입금했어. 아, 그 벌렁거리는 게 진짜 그래요? 못생겼어요. 그래서 누가 입금했습니까? 누가 입금했다는데요? 누가 어디서 결제했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홍어랑 막걸리. 네. 거기고요. 네. 와. 아까 아저씨 중 한 명이 시청자인가? 아니겠죠.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술 없으면 못 먹겠다. 술이 잘 들어가네, 이거. 제가 결제했어요. 제가 술을 잘 못 마시는데. 맛있게 드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화이팅! 아, 네. 아, 역시. 커피베이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홍어 드셔보셨나요? 네, 커피베이 사장님께서 네, 입금해주셨대요. 감사합니다. 와... 아, 여러분들 고기도 그냥 먹어봐야지. 생각해보니까 수육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홍어만두 먹었어요. 안 먹어봤어요? 그래요? 홍어요? 무슨 맛이냐고요? 엄청나게 톡 쏘는 맛이죠? 네. 이거는 먹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아까 저녁 매장이 깔끔해가지고 안재용 사장이고 네, 먹기 좋을 계좌번호 것 같아요. 물어봐서 입금해준대. 만약에 아니 왕명 오시게 되시면 놈이 뭐 예쁘다고 한번 여기 자꾸 드셔보세요. 저렇게 벌은 나빠지게 퍼주시니까 어.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또 벌은 나빠지게입니까? 김치도 한번 그냥 먹어보자. 김치 되게 맛있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김치 잠깐 보여드릴게요. 김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치. 김치 진짜 맛있어 보여요. 와. 약간 집에서 나오는 김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묵은지. 네. 묵은지요, 묵은지. 오늘은 특별히 혼자 술 한잔 하는 건 허락해 주겠어. 하지만 신명환, 내가 미리 경고하는데 술 취했다고 아무한테 나 꼬리칠 생각하지 마. 커피베이 사장님도 밥값 좀 내줬다고. 와, 우리 명환이 건드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 뽀뽀쪽쪽쪽. 김치 엄청 맛있는데? 삼합으로 같이 먹었을 때 몰랐는데 김치만 같이 김치만 따로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어요. 진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근데 따로 사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 다시 삼합으로 맛있겠죠 여러분들. 홍어를 중간에다가 놔야겠다. 네. 홍어를 중간에다 놔야겠어. 밑에 쪽에다 넣으니까 네.
짜장이 막아 이놈이 홍어 냄새 맡고 불쾌하다는 표정 지었어요. 영 홍어 다 남길 예정인 사장님이 혼 좀 내주세요. 향이 센데 어떡해요. 네, 여러분들 막걸리는 딱 요정도까지만 마시겠습니다. 딱 요정도만 마실게요. 반만 마셨어요. 반. 네. 반 정도 마셨습니다. 반 정도. 네. 이거 더 이상 먹으면은 제가 볼 때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네. 적당하게 먹겠습니다. 와무는 도대체 커피비 사장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자시랑 뭐는 TS만 먹으니 어떤 거냐? 방송 끝나면 의심주감 미녀로 양이 많아요. 마법이 풀리기라도 하는 거냐? 어째서 사장님이 저런 신점일 수가 있는 거냐? 해명해. 여러분들 저 이거 뭐냐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제 짱구 식당인가 거기 제가 뭐냐 홍어집 그 뭐냐 광명시장에 홍어 잘하는데 거기 가봤잖아요. 거기 뭐냐 오늘 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로 온 건데 거기 저희 아버지가 먼저 가서 드셔보셨대요. 네. 드셔보셨다는데 네. 그냥 전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맛집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기 안 먹어봤는데 거기서 안 먹어보긴 했는데 여기는 혼자 다 먹고 홍어는 일단은 여러분들 매장이 깔끔한 게 일단 진환이 형 갖다 줄 듯 매장이 깔끔해서 좋습니다.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술부터 여러분들 술부터 마시고 망샤 보고 있냐? 빨리 내려와. 너희 집 앞이야. 망샤 너도 와서 먹어봐. 맛있어 진짜로. 망샤 집 바로 앞이에요 여기. 원래 펀딩으로 갔다가 네. 펀딩으로 갔다가 원래 4만원 모이면은 홍어 먹으러 가겠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먹으러 가려다가 이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한참 네,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낳고 나서 지금 온 겁니다. 와 코가 뻥 뚫리네요 완전히. 여러분들 아까 막 콧물 나오고 막 기침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다 사라졌어요. 와 소트님 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와 소트님 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대꾸도 안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렇군요.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군. 코를 팍팍 찌르는 홍어 홍어 맛을 알겠느냐. 아 좋다. 아 너무 좋다. 어 취한다 어떡하지? 큰일났네. 여러분들 또 홍어만 따로 먹어볼게요. 여기는 이 집은 좀 특징이 있네요.
제가 먹었던 홍어는 네, 자, 되게 얇게 썰었거든요. 지금부터 몸을 터지는 와무의 립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꽤 두껍습니다. 이 녀석도 이제 100원 펀치는 대꾸도 안 하고 고맙다고도 안 하는데 1000원쯤 돼야 조금 반응하고 만원쯤 해야 고맙다고 고개 숙임. 이 녀석도 사람이 많이 변함. 아닌데요? 백현님 5비트 감사합니다. 잘못 들어왔습니다. 아. 꼬들꼬들하게 씹히는 게 어느 정도 먹으니까 이제 맛을 평가할 수 있겠네요. 중앙에 심지가 있어가지고 그 씹으면 씹을수록 약간 꼬들꼬들하다고 해야 되나? 오. 와 진짜 정신이 확 네. 진짜 여러분들 확 깹니다 진짜로. 와 아까 여러분들 밖에 나와가지고 저 오늘 막 머리 아프다고 막 그랬잖아요. 진짜 그거 싹 날아가요 진짜로.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세긴 세다 맛이. 아 진짜 여러분 콧물 나오는 거 싹 사라지고요. 지금 기침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호어가 여러분들 특효약이었네요. 네. 네. 아까 전까지 막 콧물 나고 네, 기침하고 막 이랬거든요. 싹 사라졌어요 진짜로. 와 기침이 나올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게 45,000원이에요 45,000원. 45,000원에 지금 이렇게 상에 차려진 겁니다. 이거 남은 거는 네, 아까우니까 가져가가지고 네.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네, 형한테도 먹도록 네, 하겠습니다. 흑산도 홍어는 솔직히 말해서 먹기 힘들죠. 네, 너무 비싸요. 네, 가격이 안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지금 먹방 끝냈는데 지금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뭐 먹방을 끝냅니까? 지금 네, 너무 맛이 세가지고 네, 천천히 먹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고 맛있습니다. 수육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딱 좋아하는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좋아하는 삶은 정도? 너무 부드럽지 않고 네, 어느 정도 식감이 있는 네, 그 정도의 수육이에요. 네. 그 정도의 수육이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이것저것 많이 첨가하지 않은 약간 진짜 고기 본연의 마늘 맛을 갖다가 좀 낸 그런 수육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색깔만 봐도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뭔가 많이 첨가되지 않았어요. 색깔이 막 진한 것들 있는데. 먹을 수 있을까? 절반은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고기를 두 점 넣을까? 아니다, 한 점만 넣어야겠다. 김치를 두 개씩 넣어요. 아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게 뭐라고 했지? 파김치. 파김치랑 미나리. 파김치랑 미나리를 갖다가 그거 밑반찬까지 다 가져가야지. 밑반찬도 맛있다. 여러분들 맛있겠죠? 파김치에다 미나리까지 섞었습니다.
아, 나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런데 이거 술 마셔서 그런가 봐요. 네, 어지러워요, 저 지금.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먹겠습니다. 쥐두부보단 먹을만하지? 쥐두부보단 먹을만해요. 쥐두부는 먹기가 힘들었던 게 너무 짜가지고 못 먹겠어요. 이거는 향은 쥐두부보다 훨씬 센데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쥐두부는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짜가지고. 아, 저 표정이 이상했나요? 표정 관리 하겠습니다. 표정이 좀 이상했나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맛있다. 설명 좀 해보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홍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중앙에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선이 이렇게 보이시죠? 하얀색 선. 이게 되게 꼬들꼬들해요. 꼬들꼬들하고 먹고 나서 조금 씹다 보면은 그 여러분들 네. 코가 진짜 뻥 뚫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감 자체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살짝 쫄깃. 그러니까 중앙은 쫄깃쫄깃한데 살은 약간 무송이 난생 처음으로 때릴 듯. 아. 자, 하나 더. 근데 이거 김치가 진짜 맛있네. 너무 맛있다. 내 지갑에서 돈 쓴 게 아니라 남이 그냥 사준 거라 더 맛있다. 다음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어봐야겠다. 개돼지들아 나를 배불리 먹여줘라. 맛 공짜라서 더 맛있다 이거다. 아 그래 여러분들, 아 나 이걸 안 먹고 있었네. 마늘. 네, 마늘이랑 같이 먹어야 돼. 마늘 쌈장에다 찍어가지고. 와 여기 근데 김치 너무 맛있다. 식당에서 먹어본 김치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진짜로. 식당에서 먹어본 김치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진짜로. 너무 맛있는데? 자 여러분들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홍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해물파전이나 굴전, 동태전, 매운 고기전, 부추전, 김치전, 백반도 그냥 백반도 팔고요. 홍어 백반 뭐 이런 것들 파네요. 아 지금 썸네일 보고 들어왔다고요? 자 여러분들 아니요, 먹고 있어요. 네. 조금만 더 마셔야겠다. 여러분들 이거 막걸리도 가져갈게요. 네. 아버지 드시라고 막걸리도 가져가야지. 홍어 3점 한 번에 먹으면 3,000원은? 홍어 3점 한 번에 먹으면 3,000원? 거부하겠습니다. 만원 만원이면 먹겠습니다. 네. 한 번에? 만원이면 먹겠습니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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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네 안됩니다. 만원 한 번에 세 점을 네 5,000원에 먹으라고? 안 먹어요. 안 먹어. 안 먹고 말이지. 응다잉. 어, 오케이 다잉. 자 오늘 돈 많이 벌어서 웬만하면 딜이 안 들어간다. 독파요, 독파. 여러분들 저 얼굴 빨개졌죠? 얼굴 엄청 빨개졌는데? 네. 아니요, 벌칙 수행 아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왔습니다. 눈치를 보냐고요? 근데 물 좀 잠깐만, 네.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물 좀.
미쳤어. 여러분들 저 아까 진짜 놀랐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아까 여기 뭐냐 저한테 계속 막 트위치 방송하냐고 뭐 방송하는 거냐 뭐냐 유튜브 하는 거냐고 물어보셨던 분인데 지금 와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네, 네 보엑스를 갖다가 네, 망치로 깨야 된다고 막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뭐 서로 막 대화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다들 막 이렇게 뭐가 막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살짝 쫄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약간 하는 성격 할 것 같은 약간 그런 얼굴이시더라고. 얼굴이 다 시뻘개져가지고 다들 이제 막걸리랑 막 소주 이렇게 드셔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그거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평소 신명환의 사상이라서 동질감을 많이 느끼셨나 그런 얘기를 들으셔서 그런지 즐거워 보이시네요. 얼굴 지금 완전 빨개지지 않았습니까? 얼굴 지금 엄청 빨개졌어요. 지금 어지러워요 지금. 네. 예, 지금 이 정도 마셨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마셨어요. 이 정도. 그런데 김치 너무 맛있다 여기. 그런데 이거 홍어를 갖다가 중간에다 넣을게요. 네. 이거 홍어를 갖다가 중간에다 넣겠습니다. 이거 자꾸 네, 홍어를 갖다가 이거 밑에다가 넣으니까 중간에다 넣을게, 중간에다.
그런데 뭐 아까 전에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저 뭐냐 몇 개 먹고 나면은 이게 감각이 둔해져가지고 잘 먹을 수 있다고. 네.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먹을 때마다 그런데 누가 그랬어요? 네. 누가 그런 거야 그거? 아까 누가 그랬죠? 뭐 먹을수록 이제 둔해져가지고 네. 둔해져가지고 괜찮아진다고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네. 계속 늘 먹을 때마다 짜릿짜릿한데요? 네. 짜릿짜릿해요, 진짜로. 진짜 찌릿찌릿. 네. 여러분들, 다시 갑니다. 왜 손이 달달 떨리냐? 오늘 참 행복해 보인다고요? 아 근데 여러분들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 근데 츄르 먹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왠지. 여러분들 그 뭐 다이소 그 뭐냐 개밥 있잖아요. 네. 다이소 사료 그 개사료 그거보단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네. 다이소 개사료. 네? 그거는 진짜 사람 먹을 게 못 되더라고요. 네. 그거 진짜 한 입 깨물자마자 와 나 진짜 오늘 진짜 지읒됐다. 네. 진짜 큰일 났다. 나 오늘 진짜 끝났다. 아하! 말은 맛있다고 하지만 몸은 솔직한 것 같군요. 아 츄르는 안 먹어봤습니다. 츄르는 안 먹어봤는데 엄청 비리다고 하더라고요. 네. 츄르는 제가 먹으려고 했다가 네, 이렇게 말이 좀 많아가지고 안 먹었는데. 아이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막걸리 다 떨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더 먹으면은 내일 방송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네, 더 먹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물 마실게요. 물 마시겠습니다. 물 좀 갖다가 떠올게요. 어지러워.
아,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이거 코로나 특효약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하루 종일 아파가지고 진짜 잠만 자다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막 콧물이 계속 나오고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후유증이 좀 심각하구나 했는데, 이거 먹고 난 이후부터 콧물 진짜 싹 들어가고, 네, 기침도 지금, 네, 거의 안 나와요. 막 이렇게 목이 계속 간질간질 이렇게 걸렸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진짜로. 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지금 살짝 어지러워가지고 지금 약간 여러분들 약간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알딸알딸 해가지고 약간 기분 이제 좋은 상태, 약간 최고로 하이한 상태, 약간 네, 그런 느낌,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뭐냐 들숨 날숨 할 때마다 그 뭐냐 그 홍어의 향이 그냥 확확확 하고 내가 올라오니까 사람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진짜로.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먹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먹고 포장해 달라고 할게요. 한 번 더? 아, 또 한 번 더 해달래. 아, 잠깐만요. 더 이상 안 할게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야, 이러고 있는데? 아, 영상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점 먹겠습니다. 마지막 한 점 먹을게요. 네. 아, 아, 사장님, 네. 이거 포장할 수 있나요? 네. 포장했어요. 근데 이거 뭐냐 막걸리는 그냥 가져갈게요. 네. 이거 더 마시면은 너무 취할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이 정도만 마시고 이거는 가져가겠습니다. 어떤? 요 요거랑 김치랑 돼가지고 포장해주세요. 김치랑. 요 요것도 그냥 포장해주세요. 요것도 포장해 줄 수 있나요? 혹시 김치 조금만 더 넣어가지고 포장해 줄 수 있나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밖에 잘 안 나와가지고
더 마실게요. 술 취했어요 지금. 네. 술 취했습니다. 네. 머리 내일 자르려고. 좋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광명 화안동에 있는 구름산 옆이죠. 구름산 옆에 호어랑 막걸리라는 집이고요. 일단 지금 이 집에 대한 제 평가는 일단 뭐냐 뭐 맛이야 당연히 있고 맛이야 당연히 있고 일단 인테리어가 매장이 되게 깔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와서 먹어도 충분히 먹을만하다. 좀 젊은 사람들이 와도 충분히 먹을만한 곳인 것 같고요. 굳이 홍어 아니어도 매장이 일단 깔끔해서 좋아요. 매장 깔끔해서 좋고 요즘 친구들은 매장 깔끔한 걸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매장 깔끔해서 좋고 이 차림표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백반도 팔고 파전, 굴전 뭐 이런 것도 팔아요. 그래가지고 먹을만한 것 같아요. 굳이 홍어를 안 먹더라도 먹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딱히 저는 괜찮았어요. 전에 막걸리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다음엔 여기 해물파전 먹으러 올까요? 이번에 홍어 먹었으니까 다음번에 올 때는 여기 일단은 수육도 맛있었고 그랬는데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김치가 진짜 맛있습니다. 얼마면은 전에 막걸리 먹어주시나요? 해물파전 15,000원이니까 한 3만원에 가겠습니다. 3만원. 맛 평가는 몇 개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막 홍어 맛을 막 엄청 잘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홍어 맛을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홍어의 맛을 제가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고 수육은 일단 제가 약간 좋아하는 약간 덜 부드러운 저는 약간 식감이 있는 수육을 좋아하거든요. 삼합에 들어가는 이제 수육 있잖아요. 그게 너무 부드러우면은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는 좋은데 너무 부드러우면 좀 별로더라고요 저는. 근데 약간 여기는 약간 식감이 있어가지고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뭔가 첨가물 같은 게 많이 안 들어간 진짜 약간 집에서 만드는 수육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좋았어요. 막 뭔가 약간 족발집 같은 데서 보쌈 시키면은 족발 육수에다가 막 보쌈 담가가지고 막 하면은 그냥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막 까맣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화법 아시죠? 김치가 정말 맛있었죠. 이거로 김치 빼고 먹을게요. 자, 에라이 테티 이딴 걸 음식이라고 편히 나 광명시 와무야. 어허.
체스 와무와 체스를 하고 싶어 체스 와무와 체스를 하고 싶어 체스 와무와 체스를 하고 싶어. 잘 먹었습니다. 저요? 여기 철산 쪽이에요, 철산에. 철산에 네. 어디 여기까지요? 아, 여기도 뭐, 네, 가까워가지고. 네. 여기 많이 와요. 아, 그래요? 네. 네. 요거, 네, 다 잘 먹었습니다. 막걸리 가져가려고? 네, 이거 가져갈게요. 이거 봉투 하나만 더 주실 수 있나요? 형, 저게 불이 나가가지고. 꼼꼼하네. 막걸리 누가 하다가 못 마셔? 네? 아, 제가 원래 술을 잘 못 마셔가지고요. 사장님, 이놈 옷 좀 내주세요. 홍어 냄새 맡고 불쾌한 표정 지었어요. 수고하세요. 네. 다음에 또 와도 되죠? 수고하세요. 한숨 쉬니까 홍어 냄새가. 잠깐만. 몇 점입니까? 10점 만점에 네. 7점 주겠습니다. 7점. 네. 10점 만점에 7점 주겠습니다. 아, 어, 씨. 어, 나 어지러워. 어떡하지? 네. 뭔가, 네. 어, 혼자 왔다고 하니까 조금, 네, 탐탁치 않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혼자서 먹을 거예요? 네. 혼자 왔어요? 네. 얘기하는 거 보고, 네. 안 받을까 하다가, 네, 받으신 것 같아요. 뭐 먹을 거예요? 하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네. 홍어 상어만 먹겠다고 하니까, 네. 그제서야, 네. 네. 받아주셔가지고. 보기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뭐 나머지는 괜찮네요. 네, 김치 맛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김치는 확실히 진짜 맛있어요. 네. 왜 손님 개돼지 취급했으면 개맛집 인정한 건데 7점이라니 너무 박하네요. 먹방 펀딩을 골탕이 목적이니 6점부터 환급하자고요? 나와 그에게 점수에 도달하지 마십시오. 내 점수가 국밥입니다. 감히 어떤 음식점이 제 앞에서 7점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7점이라면 7점입니다. 아, 베스킨 라빈스 31 가가지고, 네. 그거 나 먹어야겠다.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을게요. 베스킨 라빈스 31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겠습니다. 아까 나도 커피 갈까 했는데 커피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아이스크림이 좋을 것 같아요. 와, 거기 4,300원이라고요?
네. 이하 커베형이 홍어가 펀딩해줬다고 오늘 사치스럽게 베스킨 라빈스까지 먹네요. 매우 행복해 보입니다. 네. 커피베이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한번 홍어 드셔보세요. 뭔가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홍어 들고 이거 가면은 욕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이거 들고 가면 욕 먹는 거 아니야? 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가자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갈게요. 괜히 뭐냐 거기 가가지고 피해주지 말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가겠습니다. 아, 여기 근데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한 번도 안 먹었는데 다음에 오면 사드린다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 사주셔도 돼요. 홍어 말고 다른 거 먹으러 가죠. 네. 다른 거 먹으러 갑시다. 네. 홍어 말고도 맛있는 거 많은데 굳이. 야. 아니요, 기름밥 말고요. 튀두부 말고. 저번에 먹어보니까 커리가 맛있더라고요. 네, 인도 커리. 네. 커리가 괜찮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냥 밥에다가 비벼 먹는 커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때처럼 이렇게 막 찍어 먹는 거 말고. 인도 커리 괜찮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커리. 아, 아이스크림 가게 안 보인다. 맥도날드 콘이나 먹자고요? 여기 맥도날드가 없어요. 이 주변에 맥도날드 없습니다. 커리 잘 먹어놓고 소바상님 뒷담화가는 거만 진짜. 아, 잘 먹었어요.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뭔 소리야. 신명환의 맛평가 가게 평가는 강의를 나오고 거짓된 가식 미소와 웃음이 사라져야 시작된다. 왕우야 혼자 왔다고 눈치 줬던 방금 그 홍어 가게 자영업자 데스노트에 올라갔냐? 몇 달 안에 망하게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네. 안 망합니다. 거기 진짜 맛있었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저 그냥 버스 타고 집에 가겠습니다. 집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업쳤다고 건방진 사장 갑질하기라고 공격 포인트 잡은 거냐? 지금 사장님 가게에 불같이 날라오는 장난 전화랑 욕설 전화에 눈물 흘리고 계신단다. 다 너 때문이다. 어지럽습니다. 제가 원래 술을 잘 못 마셔가지고 오늘
좀 예, 무리해서 마셨나 봅니다. 막 뭔가 이런 데 속이 막 뜨끈뜨끈해요. 막 지금 막 네, 부글부글 끓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이게 술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에, 부글부글 끓어요 완전히.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방송 재밌었나요? 여러분들 에, 저는 네 버스 타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네. 버스 타고 집에 갈게요. 네. 아, 원래 오늘 쉬는 날인데, 네. 방송 킨 거여가지고, 집에 가서, 네. 집에 가서 술 좀 깨고, 네. 그러고 한 다음에, 네. 잠 좀 자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는 게 끝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아, 네, 여러분들. 내일은 7시에서 8시 사이에 돌아올 거고. 네. 막걸기 마신 시점에서 개돼지들한테 일찍 방종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 네. 코로나 때문에 며칠 쉬었지만 그렇다고 월요일 꿀 같은 오늘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못하지. 여러분들 내일 똑같이 7시에서 8시 사이에 킬 거고요. 그때 오시면은 어제 하던 게임 아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어. 이리너. 그래 이리너 예 네.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모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봅시다. 여러분들 모두 투박 내일 봐요.